미나상 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K짱 즐겨찾기 하신 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라이브를 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거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은 저 K짱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의 어느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주 목요일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 소통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어저께 그 왕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는데요. 왕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왕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건을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아프리카 TV에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나카노쿠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나카노쿠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오늘 사건은 조금 듣기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끝까지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시카가와 히로후미 군이라는 소년입니다. 사실 한국 인터넷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히로시 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고요. 그의 이름은 시카가와 히로후미 군입니다. 자, 그는요, 옷감 도매상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마사히로 씨와 그리고 어머니 미도리 씨와 그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장남이었고요. 그는 1972년 3월 10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히로후미라는 이름은요, 그의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요, 그의 갖고 있는 이름 중에 유라고 되어 있는 이 한문은요, 마음이 넓은 모양을 뜻하는 한자로 마음이 넓은 아이라는 뭐 그런 뜻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이듬해에 그의 여동생도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는요, 1984년 4월 달에 후지미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그가 다니던 중학교의 사진입니다. 자, 1985년 4월 2학년으로 그는 이제 진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카가와 군은요, 그동안 사이 좋았던 다른 친구들과는 반이 갈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 후지미 중학교는요, 학생의 90% 이상이 그 구립의 나카노 신메이 초등학교로부터 이렇게 다 같이 이 중학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충 막 친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얼굴 정도는 다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자, 시카가와 군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반 친구들과 이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는 너무 착하고 온순하고, 그의 이름대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착한 심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키가 152cm로 중학교 남학생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아담한 체격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152cm면 약간 좀 아담한 거 했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서서히 그의 친구들은요, 그에게 군것질을 시키거나 가게로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 든지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가방을 들게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빵셔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프지. 그래서 일본 말로는 그걸 파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85년도, 84년도 그 당시에는 말이 츠카이파라는 말이야. 츠카이파. 파시리 이게 뭐냐? 빵 셔틀이란 뜻이야. 일본 말로. 와, 그러다가 7월 하순에는요, 그 담임이었던 F라는 교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사히로 씨에게, 저기, 그 시카가와 군이 그 친구들 심부름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이라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F라는 교사는요, 사실 정년을 몇 년 앞둔 교사였어요. 굉장히 좀 조용한 교사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사실은 시카가와군이 이즈메를 당한 걸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즈메를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그부들에게 크게 뭐라고 혼내지를 않았어요. 강하게 지도하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 안에서 그를 따돌리던 그런 그룹들의 괴롭힘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 왕따를 괴롭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가 다니던 반이 2학년 A반이라고 칠게요. 자, 2학년 A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 B반에 뭐 한 명, D반에 세 명 이렇게 등등 다른 반에서도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이 반에 찾아와서 그를 때린다거나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뭐를 사오게 시킨다거나 계속 이렇게 그를 괴롭히는 그룹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데 그 메인 주범은 그와 같은 반이었던 두 명이었다고 해요. 자, 그를 어떻게 괴롭혔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로레슬링을 하는 거야.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를 이렇게 패대기 친다든지 유도할 때처럼 패대기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를 괴롭혔고 그리고 그 나중에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는 거의 샌드백 같은 애였어요 라는 말을 했어. 거의 그때 시카가와군은 거의 샌드백 상태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시카가와군은 어떤 존재였냐, 무엇을 해도 괜찮은 존재, 뭘 해도 괜찮은 애 라는 존재로 각인이 되어갑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선생님들이 이 사건이 점점 커지자 나중에 기자회견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그 선생님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통역은 해드릴게요. 가오니 마직 그대 힘해요. 어 가이테. 얼굴에다가 매직으로 수염을 그린다든지. 廊下で 踊れ と 言われて 踊らされるという ことが 자, 어떤 말이냐면 복도에서 춤을 추게 시켰대요. 복도에서 야 너 춤춰!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춤을 추게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춤을 또 추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야, 당시 10월 1일 자, 시카가와 군은요, 그 친구들이 유성펜 있죠? 그 지워지지 않는 펜 있잖아? 그 유성펜으로 얼굴에다가 수염을 막 그리게 한 다음에 복도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가던 선생님이 봤겠지? 그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라면서 하지 마! 라면서 살짝 주의를 줬대요. 하지만 일단 집단 괴롭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뭐라 그러지? 비비탄 총 같은 거 있죠. 그런 모델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모델건 같은 걸로 그를 표적을 세워가지고 그를 막 맞춘다든지 이렇게 잔뜩 쌓아올린 의자와 책상을 가운데다 그를 놓고 그 의자랑 책상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그럼 얘가 그 가운데서 낑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갇히게 한다든지 일본에는 야큐켄이라는 게 있대. 야큐켄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야구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위갈보를 합니다. 가위갈보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야. 그래서 야구관을 강요해서 가위갈보를 해가지고 지면 옷을 벗기는데 진 애들은 저도 옷을 벗지 않고 오직 시카가와 군에게만 옷을 벗기게 했대요. 자, 10월 초 그룹은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한 그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시카가와 군이 보컬이랑 드럼 담당을 맡았대요. 그런데 그에게 매니저까지 겸업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잘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밴드를 결성했는데 거기서 또 빵 셔틀 파시리 일본말로 파시리를 시키고 빵 셔틀을 시키고
뭐 사와,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야, 선생님한테 이거 했다고 그래. 청소 좀 네가 해. 뭐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3학년의 지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지도를 받을 때는 시카가와 히로부미 꿈은 이렇게 말했대. 일본말로 스카우라고 표현했대. 스카우, 스카우야츠. 사용하는 놈. 사용할 수 있는 놈. 스카우가 쓰다, 사용하다 이런 뜻인데 사용하는 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빵셔틀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제 3학년 선배까지 글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 무렵부터 시카가와 군은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10월 15일경 그리고 17일 이렇게 이틀 동안 그가 잠깐 가출을 했대요. 가출한 이유가 분명치 않았고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F교사가 너 왜 학교 안 나오고 가출했니?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 말로는 아빠가 무서워서요 라고 했다고 해요. 아빠가 무서워서 가출했다 라고 했대. 자, 그를 괴롭히는 건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어떤 놀이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놀이일까요? 자, 이거는 실제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시카가와 군의 단체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이에요. 자, 11월에는요, 왕따가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됐고 드디어 11월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를 두고 장례식 놀이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11월 14일과 15일에 학급 2A 반에서는요, 이 시카가와 히로우미군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키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본의 약간 고유 형식을 쓰는 약간 그런 건데 약간 문집이나 그 반 애들이 롤링페이퍼 같은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쓰고 교실에서 꽃과 향을 피우는 장례식을 교실에서 열어요. 자, 어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카가와 그냥 죽어버린 걸로 하자. 라면서 누군가 장난조로 던진 말이 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의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낮에 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와라떼이 또모라는 그 웃어도 좋아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얀장 코너라는 그 순산 코너 약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삶과 죽음을 반대로 이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보여진대요. 자, 칠판 앞에는요 시카가와와 히로후미군의 이 책상이 이렇게 놓여진 거야. 책상이 이렇게 놓여졌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거기에는 사탕이랑 귤, 왜 죽은 사람들 보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진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정 사진과 함께 시카가와 히로우미군의 사진과 우유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를 죽었다고 하는 장례식 놀이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실제로 이 시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이에다가 이 반 친구들이 쓴 글을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시카가와 이름 써있어. 시카가와 군에 사요나라 안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이쪽이 조금 더 밝게 보인 것 같아서 그대로 복사본이고 한 것 같아서 두 개 똑같은 건 두 개를 갖고 와봤어요. 사요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히 안녕이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이 사요나라라는 게 그냥 안녕 뭐 다음에 봐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사실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요나라가 이별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영원한 이별, 우리 헤어진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갖고 뭐 여러분들이 일본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 남녀 커플이 헤어질 때 사요나라 막 울잖아. 그게 진짜 영원한 안녕 이별,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약간 그런 뜻도 포함돼. 그래서 이 사요나라를 쓴 거는 안녕 잘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던 글 몇 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색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카가와군에 안녕히 가세요. 그 여기 밑에 EA 그외 일동으로부터 쇼와 60년 11월 14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이시죠? 쇼와 60년 11월 14일 EA 반 일동으로부터 이 반 애들이 모두 이렇게 쓴거지.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가 바보 이나쿠나테 요깟다 죽어서 다행이야 만세 자마미로 꼴 좋다 라는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나 말하면서 너무 끔찍해. 그러면서 그 교실에 걸려있었던 이 히로우미 군의 시카가와 군의 이름표가 있었대. 근데 그 이름표에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의 이름표에다가 검은색 매직으로 칠했다고 해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당시 시카가와 군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었고, 당시에 조금 그래서 학교에 좀 지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도 좀 늦게 학교 교실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책상이 저렇게 뒤에 있고, 꽃이 꽂혀 있고, 향이 피어져 있고, 자신의 영정 사진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살짝 웃으면서 옅은 미소를 띠면서 에이 뭐야 이건 뭐야 라면서 옅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윽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시카가와는요, 이 종이를 가지고 멍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선생님도 썼다고요. 그래 너 뭐 그래 선생님 뭐 가입된다요 막 이러면서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곳에는 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가와 군이 나중에 자신의 반 친구나 자신의 친구에게 올해 이치도 신단다요? 라고 말했대. 나 한번 죽었었어. 라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대. 자, 시카가와 군은요, 이전부터 일본말로 하면 시카토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카토라는 무시하다는 뜻인데 이런 시카토를 당했다고 해요. 이 시카가와 군의 사건을 이 시카가와 군의 이 왕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쫓았던 저널리스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사히 신문의 토요타 미츠루상이라는 저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시카가와 군의 사건을 다룬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같은 반 아이들이나 주변의 아이들이 증명했던 그런 증언했던 이런 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바로 그 저널리스트 분입니다. 토요타 미츠루상이라는 분이고요. 그분이 이분이 직접 쓴 책이에요. 이거는 책 앞면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책 앞뒷면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 책 표지에 나온 이 종이는요. 유서입니다. 시카가와 군이 직접 쓴 유서를 책 표지로 만든 거고요.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장례식 놀이, 장례놀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시카가와 군의 동급생들의 증언을 모두 모은 책을 모두 모은 그 글들을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자, 이 같은 장례식 놀이는요, 시카토 무시하는 것의 연장일 뿐이었어요. 그 시카가와 군이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자기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만들어놓고 장례 놀이를 했을 때 그거를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자막을 달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막이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증언한 아이들이 말한 거예요. 학교에서 매일 세상을 건너가고 있는 듯한 있다라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뭐 세계로 정말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난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지매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발산.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쌓였으니까 얘를 이지매하는 것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지매를 말리게 되면 다음은 내가 당할 거야. 그래, 뭐 더럽고 치사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살아가는 지혜야 라는 말을 했대요. 이거는 같은 학급 반 애들이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나 야래 야래 뭐 또 이게 또 모리아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두 야 해해 야 더해 라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한 말이 모두가 모두 불안했다 뭐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 난 이 말이 너무 끔찍했어. 민나 아소비다 또 오못돼 있다. 모두 그냥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그냥 놀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분 있죠.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와 이게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인가? 아이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지매를 내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어설프게 하지마 라고 말리면 그 다음에 이지매를 당할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럼 나도 그냥 얘들 한편에 껴가지고 얘를 그냥 이지매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지매가 된 거죠. 시카가와군 152cm의 착한 아이였던 이 시카가와군은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때리면 맞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괴로운 생활을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건 이 아이를 괴롭혔던 건 비단 학생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담임이나 다른 교사들도 그냥 방치를 한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킷이 있죠. 그 아이들이 막 죽어라, 잘가, 사요나라 라고 쓴 그 종이를 반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도끼리 카메라예요, 도끼리예요 라고 한 거. 도끼리가 일본말로 그 몰래카메라란 뜻이거든. 선생님 이거 그냥 몰래카메라예요. 아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분명히 애들이 시카가와군을 괴롭히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그 아빠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시카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글도 같이 써버린 거야. 서명을 한 거야.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그 장례식 그걸 한 거. 잘가 죽어서 잘됐다. 자마미로 뭐 꼴 좋다. 이렇게 쓴 아이들의 그 글에다가 선생님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사실은 뭐 교사가 뭐 아 이지매인지 몰랐어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른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리고 보통의 그런 센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거에 사인을 하죠. 자,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 시카가와군이 그룹 3명과 있을 때, 친구들 3명과 있을 때 1학년 남자, 그러니까 그가 2학년이었는데 1학년짜리 후배가 그에게 다가와요. 시카가네코에게 와가지고 야, 겁쟁아! 야, 얘기 들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셀걸?
이러면서 선배였던 시카가와 군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그 친구 두 명이 야, 너는 억울한 짓 아니야? 너보다 후배한테 저런 말 듣는 거? 야, 싸워봐! 라고 싸움을 부추겨요. 그래서 시카가와 군은 어쩔 수 없이 1학년짜리 그 후배 학생과 이렇게 주먹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쌍방 모두 그렇게 큰 부상은 없이 끝나긴 했는데 시카가와 군에게는 얼굴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관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 뭔가 상처가 난 걸 보고 이 아버지인 마사히로 씨가 무슨 일이냐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